자, 한지북 가족 특집. 먼저 우리 윤영빈 씨하고 이혜정 씨는 가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데 어떻게 두 분이 가족? 아니 뭐 가족이고 꼴적이 있는 가족만 가족이에요. 더러더러 이렇게 숨겨 구석구석 가족이 같이 있죠. 그 요리 프로그램을 진행하셨잖아요. 네. 식구가 뭡니까? 예, 예. 같이 밥 먹는 사이 식구 그렇죠. 아니에요? 네. 아니 이혜정 씨가 사실은 굉장히 정이 많고 그래서 방송 와서도 뭐 선배님 뭐 너무 이거 이뻐요 그럼 다 주고 막 그래요. 진짜요? 지난번에 네. 선배님 차를 바꿨는데 선배님 차 너무 좋대. 아 타고 가 그래가지고 제가 잘 타고 있어요. 저희 집에도 선생님 차가 몇 대 있어요. 예. 근데 윤영빈 씨는 저랑 김신영 씨한테 고마워해야 돼요. 네. 모케이블 TV에서 네. 예. 아주 저기 정경미 씨를 날씬하게 만들어드렸거든요. 아, 예예예. 예. 어때요? 아, 저는 뭐 그때도 너무 사랑하고 지금도 너무 사랑하지만 네. 다만 이제 그 새로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예. 그 느낌이 달라. 혹시나 집에서 느낌이 좀 한번 쭉 빼면 달라요. 완전히 달라.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주름이 깊어졌어요? 저요? 예. 근데 본인이 다이어트를 하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SBS의 가족이죠. 네. 조정식 아나운서와 우리 장혜연 아나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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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SBS는 인물을 너무 본다. 싱그럽네요. 네, 아니 너무 미남 미녀만 뽑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네, 저기 이희재 씨 그리고 가만 보니까 저기 조정식 아나운서가 김신영 씨가 말한 이상형과 좀 가깝지 않나라고 느껴봤거든요. 네, 잘 보니까 진짜 잘 보니까 최자 씨 좀 닮은 것 같아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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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아. 느낌이. 일로 와보세요. 되게 잘 맞을 것 같은데. 일로 와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악수하면 저랑 사귀는 거거든요. 악수하면 사귀는 거예요? 예, 어깨 손흔들면 결혼이고요. 감사합니다. 울지 말아요. 네. Are you make you smile? 응봉동 11시 분. 됐어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응봉동 11시 반. 아, 우리 장혜연 씨가 출신 학교가 숙명여대. 숙명여대인데요. 여기 그 학교 조사 다 했어요. 홍보 벌써. 모델 출신들이 SBS 아나운서 선배들이 많아요. 선배들이 그렇죠. 누가 있나요? 윤현진 선배 그 아래가 정미산 아나운서 그다음에 저. 야. 뭐 SBS는 그 여대에서 많이 나온다라고 뭐 해도 과언이 아닌데 각오 한 마디씩 하세요. 우리 이 도산천국이 아나운서 시험만큼 떨리거든요. 열심히 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혜정 씨하고 윤영민 씨 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자, 룰렛 돌려 주세요. 멈춰. 멈춰. 패티킴 하와이안 자. 노래는 못 하셔도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방향은 아셔야 되는 생이에요. 예, 예. 귀여우세요. 조정식 네. 아나운서가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김신영 씨가 파이팅 하라고 좀 애교 좀 예. 애교 버전 말고 좀 이제 좀 당찬 어머니 모습으로 당찬 어머니 네. 당찬 경상도 어머니 모습으로 그래요. 정식아 노래가 무엇이더냐 그냥 부르는 게 노래가 아니더냐
선물해 주렴. 아랴! 아랴!